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입니다. 오늘은 체포감이 좀 어렵다고 하세요. 실제적으로 체포감을 잡는 연습을 일단 채가 없는 곳에서 지영 지금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가방 크게 두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죄송해요. 아니요. 네, 갑자기 우리 그 고릴라 쌤이 좀 아프다 그래서 못 나온다고 갑자기 카톡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수강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뭐가 제일 안 되세요? 저는 네. 차 이렇게 진짜 이런 시내에서 운전해본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잡한 데서 해본 적 없고 네, 큰데 너무 처음에 동네에서만 이렇게 조금 아는 길만 이렇게 다녀보고 혼자서? 아빠랑 네. 해보고 이렇게 진짜 차 많고 이런 데는 처음 와봐가지고 네. 이렇게 차 많은 데에서 끼어드는 거랑 끼어드는 거 그리고 주차 주차가 왜 어려울까? 주차는 영상 보면서 엄청 연습했어요? 머리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해봤는데 진짜는 안 해봤어요. 그럼 후진 주차도 안 해보고? 후진 주차도 안 해봤어요. 그럼 주차는 아예 지금 안 해본 거나 네, 마찬가지네. 영상으로 공부만 영상만 보고 공부만 하고 그래 그럼 오늘 좋아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면 될까요? 일단 끼어들기 네. 차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차선 변경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차하면서 주차 요령도 공식은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럼 네. 근데 실제 해보면은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해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넓은데? 네. 이런 시내 중에 처음에 이게 무서워요.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차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양 옆에 달까봐 두려운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차폭감이고 네 버스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막 옆에 오면 막 박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전으로 도로 차 많은 대로 네. 내비는 들어봤나요? 전혀 안 들어봤겠죠? 네 그냥 아는 길만 가봤어요. 아는 길만 그럼 제가 일단 차 많은 대로만 네. 제가 안내를 하면서 네. 자, 빨리 달리면서 차선 변경 해보고 네. 그리고 막 밀리는 도로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데서도 차선 변경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목적지는 따로 정한 건 없고 네. 여기서 저 영등포 쪽 영등포 쪽 좀 복잡하거든요. 거기 제일 복잡한 그쪽으로 해서 여의도 쪽으로 해서 저 신촌 홍대 이쪽을 한번 삥 돌아서 한번 와볼게요. 네. 가볼까? 알겠습니다. 아빠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서? 아빠랑 싸우면서 했어요. 진짜? 네. 싸울 정도까지? 아빠는 너무 이렇게 아빠는 운전은 잘하지만 알려주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왜 못하냐 이런 느낌. 아빠는 네. 그걸 왜 못하니? 좋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네. 영등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밟고 사이드 내리고. 기아 드라이브 넣고 우리 음료 산 좀 마신 거 같죠? 네 일부러 사온 거라 감사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막 목탕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주행하다가도 갈증 난다 그러면 신호대기 하거나 이럴 때 한 잔씩 마셔도 돼요.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마셔야지. 하나도 안 떨렸는데 떨지 마. 너무 떨려요. 떨지 마. 자 여기 이제 제가 브레이크 있으니까 네. 위험하면 내가 이것도 밟아줄 거고 네. 저기 보면 미키마우스 키 있죠? 그걸로 내가 위험하면 내가 차선 변경할 때 다 봐줄 거예요. 자 네. 출발 우회전합니다. 네 차가 오토바이가 저기 볼록 거울 봅니다. 네 오케이 자, 일단 제가 하면서 뭐가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깜빡이 자동으로 꺼져요. 네.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는 그게 이제 핸들 돌렸다 풀면 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만져도 돼요. 자, 일단 직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길 좀 넓죠. 네. 자, 이럴 때는 직진에 우리는 왼쪽으로 붙어야 돼요. 까만 차. 그렇지. 두 번째 까만 차.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차들이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럼 이럴 때 차선도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차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걔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차들이 신호 받고 이제 직진하겠죠. 딱 꺼지는 줄 알았어. 이게 긴장이 많이 되나봐요 운전하면. 원래 하나도 안 됐는데 너무 갑자기. 제일 긴장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긴장? 사람 칠까봐. 사람 없잖아 도로. 사람이나 차 칠까봐. 차 칠까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내 도로에서 네. 일단은 차를 안 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차선만 잘 지키면 돼요. 네. 그리고 안전거리, 이 안전거리 있죠? 네. 얘만 잘 지키면 돼요. 오. 자, 이제 우리, 그래, 우리도 왼쪽 한 칸 나가볼까? 그리고 약간 흐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앞차랑 그 거리도 유지하면서 앞차가 빨라지면 우리도 빠르게, 앞차 네. 느리면 우리도 느리게. 괜찮아. 누가 자, 갑자기 들어오고 브레이크. 자, 들어와도 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데 제가 못 보면 어떡해요? 어, 자, 앞만 보느라. 그래서 앞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어. 자, 자, 지금 들어오는 거 보여, 안 보여? 어, 그럼 이거 들어오고 싶나? 그럼 줄여. 깜빡이를 왜 안 하지, 근데? 아, 깜빡이 거의 안 켜. 깜빡이 거의 안 켜니까 자, 내 차선을 물고 들어온다, 양쪽으로. 네. 그럼 그냥 브레이크만.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해. 자, 나는 브레이크만 잘 밟겠다. 네. 근데 제가 동영상을 선생님 거랑 그 한문철 변호사님 같이 보거든요. 한문철 TV?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어, 나 1등이었네. 어, 1등이야. 망했다. 왜 핸들 너무 밑에 잡았다? 어, 그 정도는 잡는 게 좋아요. 이 밑에 잡으면 나도 모르게 확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위험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뭐가 갑자기 튀어 안 와. 내가 전화해놨어. 우리 오지 마. 이렇게. 자, 이제 계속 직진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저쪽 가면 이제 차가 좀 많아지는데 이제 차선 변경을 여기서 이제 끼어들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버스 보지 마.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차들 이렇게 포르쉐, 네. 버스 이런 거 쳐다보지 마. 그냥 내 길만 보고 제 앞에서 들어오는 차만 보고.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지 말라. 좋아,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봐요. 계속 속도 유지하면서. 자, 일단 깜빡이 켜주고. 자, 한번 봐. 비슷하죠? 없어요. 자, 엑셀 밟으면서. 자, 그렇죠. 요런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비슷하면 그냥 들어가도 돼요. 네. 근데, 빠르다.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차 많죠? 네. 자, 이제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슬슬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차들이 많을 때는 일단 끼어들기는 그거야. 미리 무조건. 아니, 자, 깜빡이는 켜야죠, 당연히. 네. 깜빡이는 켜는데, 일단 설명만 할게요. 네. 깜빡이는 켜는데, 자, 내가 옆에 차가 가깝잖아요, 끼어들기는. 네. 가까운 상태에서는, 자, 내가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가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붙여줘야 돼, 그쪽으로. 여기 저 주정차가 있구나. 여기 사고 났네. 어머. 자, 가봅시다. 어떡하지? 천천히 가면 돼요. 그냥 우리 길만 봐요. 넘어오지 않으니까. 오지 마세요. 안 와. 그냥 가세요. 사고 났네. 저기 뒤에 테슬라가 박았네. 저게 이제 뒤에 박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봐서. 그러니까. 안 보고 안전거리 유지 안 하고. 우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버스 보지 마세요. 버스도 안 넘어와요. 앞에만 잘 보면 돼. 자, 신호도 잘 보고. 그냥 가세요. 버스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봐요. 자, 신호 한번 보고 가도 네. 되죠? 네. 좋아, 가요. 가요. 자, 진입했는데 바뀌면 그냥 가야 되거든.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변경해 볼게요. 자, 가면서 진짜요? 일단 움직이면서. 제가 들어오는데? 자, 이제 봐봐. 자, 얘 나오죠, 이쪽으로. 네, 네. 그럼 우리 들어가요. 이때가 들어가. 이때가 찬스예요. 제가 깜빡이 켜고 우리 쪽으로 올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린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면서는 네. 뭐가 잘 안 된대요? 확 그 엑셀과 브레이크를 너무 확 밟는다. 아, 좀 급하게 밟는다. 네. 그리고 차선이 중간중간 너무 쏠린다. 아, 한쪽으로 쏠린다. 그리고 또 많이 혼나는데. 많이 혼났어. 아,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 끼어들게 못해서 결국 많이 지나치고 간 적이 좀 많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네, 무서워.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들어가라고 지금. 네. 100번 얘기했는데 못 너무 들어. 속도들이 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서운 거네. 네, 무서워서. 아빠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100번 들어가셨어요. 차선 되게 이상한데. 되게 이상해. 자, 이거 핑크를 따라가는 거야. 핑크를 따라가요? 됐어. 왜 이렇게 길이 이상하지? 됐어. 그렇지.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앞차도 보면서 내 길도 잘 보면서. 무서워. 오지 마. 자, 저렇게 들어오면 안 돼. 너무 나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 그럴 때는 뭐 했어야 돼? 빵. 브레이크. 네. 빵은 배고플 때 먹는 게 빵이고. 자, 그럴 때 빵 누르는 것보다 브레이크가 더 빨라요, 훨씬. 좋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보세요. 사람수 살짝 좋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서 계속 이제 차선 변경 해볼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가면서 네. 왼쪽으로 한번 변경할게요. 어? 자 그럼 이렇게 섰을 때는 못 들어가요. 네. 자 움직이죠. 그럼 일단 같이 움직여요. 네. 움직여요. 이거 깜빡이는 넣어요? 아니 지금 넣지 마요. 오, 왜 깜빡거릴까? 움직여요. 아, 떴는데 신기 저쪽에서 그런 거야. 저쪽에서 자 깜빡이 켜고 자 봐봐. 오, 왜 그러실까? 자 그럼 얘 가깝죠? 네. 자 그럼 얘를 보. 아 근데 안 온다. 네. 비슷하죠? 네. 조금만 붙어줘요. 조금만 붙어줘요. 넣어요? 어 넣어요. 됐어. 아 그렇게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네. 됐어. 깜빡이 끄고. 자 제가 약간 양보해 줬어요. 네. 어. 고마워. 어, 내가 비슷한 깜빡이 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자 내가 깜빡이 켜고 가고 있는데 네. 걔가 바로 내 뒤에 있는데 안 붙죠? 네. 그러면 양보해 주는 거야. 아 근데 또 이걸 생각했어요. 나는 깜빡이를 켤 여력이 없다. 잠깐만. 깜빡이 아니면 비상 깜빡이? 예. 아 예? 네. 자 여력이 없으면 켜지 마. 너무 고마운데. 어 근데 여력이 없다 그럼 켜지 마. 초보 때는 어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그러다 사고 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 얘가 양보해 줬구나 아 고맙다 마음으로만 느끼고 어 다음에 여유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연습도 해요. 좋아 이제 왼쪽으로 차단 변경 해볼게요. 어... 자 깜빡이 켜고 클럽. 자 한번 봐요. 자 그럼 얘 뒤를 노려요. 지금 네. 지금요? 지금 됐어요. 뒤에가 좀 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제 꽁무니를 바로 따라간다 생각해야 돼요. 네. 우선 속도를 올리면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또 그러면서 내 앞에를 내가 할 칠까봐? 그치 그래서 들어가면서는 앞을 봐야 돼 빨리 어. 그 옆차선의 앞차 그치?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정확히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이제 차선 변경 해볼게요. 네. 자 해봐 비슷하지? 됐어 그치 그리고 깜빡이 지금 핸들 좀 흔들리죠? 네 깜빡이는 완전히 똑바로 들어오면 걸 어. 그러니까, 아 그게 그것도 혼났어요 많이 어. 그러니까 너무 미리 끌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아직 똑바로 되지도 않았는데 핸들 조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핸들에 집중을 못하고 맞아요. 깜빡이 신경 쓰다 보니까 순간 한쪽으로 쏠리면 어? 하면서 어, 약간 너무, 너무 본능적으로 어. 이걸 빨리 꺼야겠다 이런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깜빡이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켰죠? 뒷차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네. 그지? 자 알려주고 우리가 전부 완전히 차가 똑바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조금 갈 때까지 켜준다. 어 그래야 뒷차가 아 제가 이제 다 들어왔구나 그거 확인할 수 있게 근데 중간에 가다가 딱 꺼버리면 아. 만약에 뒤에 있는 차가 딴 데 보다가 딱 봤을 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줄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꺼버리지 말고 네. 완전히 들어와서 한 뭐 2, 30m 더 가다가 끈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교차로 요 전에서는 차선 변경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이렇게 서 정지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타이밍은 아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교차로를 지나면서 한다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면 그때는 차들이 멈췄던 차들이 이제 속력을 내면서 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천천히 거리가 나가요. 거리가 벌어진단 말이야 거리가 그리고 차가 막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네. 그러면 내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면 딱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 네. 자 일단 거리 유지하면서 네. 속도만 맞춰요 아직 켜지 마 네. 자 여기 교차로 지나가 자 일단 길만 잘 보고 네. 지나왔죠? 네. 자 깜빡이 켜고 택시는 안 켜졌죠 그럼 택시 가깝죠? 네 자 그럼 택시 뒤를 가세요, 노릴게요 먼저. 어. 자 그러면 자 택시 얘 뒤를 노릴 거예요 네. 엑셀을 좀 떼어요 네. 떼어야 얘가 먼저 지나갈 거예요 앞에도 보고 자 지금 엑셀 밟으면서 지금 됐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오, 큰일 그러니까 큰일 이때 빨리 앞에 보여 자 브레이크 이젠 뒤차 신경 쓰지 마 네. 어, 그러니까 내가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빨리 앞을 봐야 돼요 네. 만약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거든 네. 그게 제일 위험해요 네. 자 안전거리 자 이 교차로 지나면서 왼쪽으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오. 왼쪽 그렇지 얘 한번 지나가고 빠르죠? 네. 자 그럼 얘 보내주고 얘 뒤를 노릴게요 앞에 네. 보고 자 밟으면서 앞에 보면서 왜 안 들어갔어 빨리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 바로 들어갔어요. 아, 네. 어, 지금 지나가고 좀 한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차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뒤에 차까지 같이 봐줘야 돼요. 네. 그 속도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 어려워요. 자 왼쪽으로 한칸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보고 빠르죠? 네. 택시도 자, 빨라요. 그래 그럼 걔까지 보내줄게. 자, 엑셀 띄고 엑셀을 띄어. 띄었다가 걔 옆에 지나가죠? 네. 자 이제 밟아요. 살짝 됐어. 앞에 보고 엑셀을 밟아야지. 그러니까 걔가 지나가는 옆에 지나가는 그 순간 아 너무 세게 밟다 왜 이렇게 또 세게 밟았어 너무 앞에가 아니야 자 쟤를 내가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자 속도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럼 그냥 이 속도로 가면 돼요 아 그래요?
어, 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쟤를 빨리 붙여야지. 그럼 나는 급가속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거지. 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해보세요. 앞에도 보면서. 어, 여유 있게, 그럼. 자, 없으면 더 여유 있게. 이제 할 거야.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들어가 봐요. 쟤 좀 빨라요. 자, 빠르면 엑셀을 뛰어. 뛰면 얘가 먼저 지나가죠? 네. 자, 지금. 엑셀을 밟아야지. 엑셀을 밟으면서. 그러니까 핸들만 돌리려고 그러지 말고, 걔가 내 옆을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엑셀을 나도 같이 속력을 내주는 거예요. 네. 내주면서 걔가 보이잖아, 꽁무니가. 그때 살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밟아봐요. 지금요? 갈게요. 사람이 없어. 지금 브레이크 밟지 말고 엑셀을 밟아야지. 지금. 됐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앞에 보라니까. 깜빡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 깜빡이가. 반대편이, 아, 빨리 가. 그냥 가라니까. 지금 얘를, 얘 겁나서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자, 내가 얘가 앞에 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들어올 의사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속도를 줄여버리잖아? 그러면 위험 요소를 내가 걔한테 주는 거야. 걔가 들어올 수도 있어. 어? 만약에 걔가 생각만 하고 있었어. 옆에 차가, 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차 가깝네. 그럼 깜빡이만 안 켜고 있었을 뿐이지. 들어올 마음은 있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속도를 줄여. 아, 불안하니까. 줄여버리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 어? 얘가 안 오네? 안 오네? 어? 들어가야지? 그럼 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으면, 깜빡이를 안 키면 오히려 걔를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길이 있으면 먼저 가는 거죠. 먼저 가면 걔가 내 뒤를 노릴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들어오더라도.